헬렌 켈러. 헬렌, 엄마 여기 있어. 헬렌 켈러의 손을 잡아주는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무서운 병에 걸려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은 깜깜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헬렌이었어요. 불쌍한 헬렌. 이럴 게 아니라 헬렌을 위해 선생님을 모셔와야겠소. 네가 헬렌이구나. 나는 설리번이라고 해.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지만 헬렌은 선생님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헬렌을 꼭 안아주었어요. 내 어릴 때 모습이랑 똑같구나. 불쌍한 헬렌. 다음 날 식사 시간이었어요. 헬렌은 음식을 손으로 마구 집어 먹었어요. 설리번 선생님은 그런 헬렌을 의자에 똑바로 앉히게 하고 포크를 집게 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도록 도와주었어요.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을 데리고 정원을 산책했어요. 선생님은 헬렌의 손을 끌어서 정원에 꽃을 만지게 하고 분수대에 물을 만지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헬렌의 손바닥에 글을 써주었어요. 자, 헬렌, 이건 물이야. 물은 이렇게 쓰는 거란다. 헬렌은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선생님이 손바닥에 써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은 쉬지 않고 헬렌에게 모든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손바닥에 글을 써서 가르쳤어요. 선생님은 헬렌에게 말을 하면서 입술과 혀를 만지게 했어요. 그리고 헬렌에게 똑같이 흉내내도록 했어요. 결국 헬렌이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 선생님, 사랑해요. 헬렌, 정말 장하구나. 헬렌,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자. 선생님은 헬렌을 퍼킨스 학교로 데리고 갔어요. 퍼킨스 학교는 헬렌과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였어요. 헬렌은 학교에서 점자책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열심히 공부한 헬렌은 대학에도 들어갔어요. 대학에서도 설리번 선생님은 강의 내용을 헬렌의 손바닥에 써주었어요. 헬렌은 열심히 공부하여 우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이제 저도 저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헬렌, 훌륭하구나. 나도 계속해서 도와줄게. 헬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좋은 점자책도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강연을 했어요. 장애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책을 볼 수 있게 도서관도 만들고 일할 수 있게 일자리도 주어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많은 일을 했어요. 저는 보지는 못하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곳에서 살면 안 됩니다. 여성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평생을 장애인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헬렌의 곁에는 49년이나 위대한 선생님이었던 설리번 선생님이 늘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의 위대한 사랑과 불행을 이겨낸 의지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